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오늘 같이 영상을 심사할 분을 한 분 더 모셨어요. 상남자의 상! 쌍추님이십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우 예. 아, 아 네. 하이 말. 아, 재밌게 보세요? 저 한국 토종입니다. 아, 본인이 약간 좀 상남자인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 영상을 특보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희 운영자가 요새 츄플렉스 운영이 좀 많이 급한가 봅니다. 이 상남자 올림픽 콘텐츠를 발견을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하지 않고 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기 투고 영상을 보낸 거예요. 원래 진짜로 운동신경의 갑으로 좀 이미지가 구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마랑님 영상을 보면서 아,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저는 아니, 진짜로 뭐? 딱 보고 아 이분은 다른 레벨이시구나. 아니 근데 공놀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동양인들의 색깔 180명 되는데 덩크를 한다. 어마무시한 능력이거든요. 흑인분들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딱 보고서 아, 이분 대단하시다 하겠지만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158짜리가 덩크하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흑인분들은 또 특별한 노력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뛰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덩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덩크를 하기 위한 훈련들을 엄청 많이 했고 그냥 뭐 계단이나 이런 데 올라다닐 때 항상 종아리 들고 다니고 예전에 덩크 연습하다가 양쪽 손목이 동시에 부러져서 두근을 다 깁스한 적도 있어요. 야 이런 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딱 상추 운동신경 좋아서 덩크했나 보다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겨우 림 치는 정도였는데 아. 훈련 정말 열심히 해서 서현트 한 15cm에서 20cm 정도 높였어요 나중에.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탄력과 손발력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아, 누가 봐도 다 인정해 주시는 상추님과 같이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아 사진 좀 아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38입니다. 아이 엄청 동안이시네 형님. 그 상남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 딱 가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 아니고 변방십자인데 이제 뭐 수술 재활 이런 영상을 찾아보다가 분명히 오른쪽 다리를 저는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가운데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심사위원으로 제가 초대를 했지만 어쨌든 투고된 영상을 먼저 보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냉정하게 판단한다. 아, 이렇게 다친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부상 장면이군요. 네. 부상하게도 깡춤의 원조입니다. 네, 이게 지훈이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 진짜 아니 네. 그대로 깡춤을 추고 계시네. 네, 맞습니다. 아, 재활 중이시죠? 네, 이때 이제 끊어지자마자 농구를 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못 끊죠. 어? 와! 나진님. 너무 낫다. 야, 약간 진짜 운동 중독자 수준이시네요. 오히려 상체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해요. 다쳤기 때문에 상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아, 예,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합니다. 아, 약한데 어쨌든 열심히 이제 포기하지 않고 네, 상남자처럼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점수는 몇 점 주겠습니까? 아, 이젠 심사위원이에요. 아, 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6점. 이 정도 영상 6점 주겠다라는 6점입니다. 기준점을 잡았나요? 네, 기준점 6점.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마랑TV를 통해서 일반인분들이 네. 투고해주신 상남자 월드컵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9점인데요? 제목이 일단은 아, 네. 요새는 진짜 아. 3대 뭐 500, 600 옛날 시대예요. 이게 700, 800, 뭐 900. 170이죠? 오! 근데 지금 죄송한데 가동 범위가 잘 나왔었나요? 아 저거는 이제 파워리프팅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좀 엉덩이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냐 이거 못하죠. 데드리프트 이제 스몬데 330. 와 대박. 진짜 잠깐만 볼게요. 이게 판이 마지막에 이거 꽂는 거 간신히 들어가네요. 그렇죠? 스쿼트는 이제 250 정도. 아 이건 가동 범위가 이제 어때요?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좋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자 일단 체중이
87kg이기 때문에 87kg. 그러니까 750이라는 무게도 굉장히 많지만 체중 비례했을 때 8배 이상이 나온다. 이분 정말로 힘이 세신 거거든요. 이 포인트도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0이 아니면 뭐 5.5, 6.5 이렇게도 있어요. 아, 상남자는 소수점 안 하죠. 아, 역시 통과! 역시 상남자는 without 소수점! 가게에서 뭐 한 2,500원 나오면 3,000원 받으세요. 아, 저는 만 원을 내고 그냥 나옵니다. 저는 과감히 9점 드리겠습니다. 아, 9점이요? 너무 센가요? 아니 아니요, 9점 네, 주세요. 솔직하게 9점. 저는요, 실적으로 이제 뒤에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점.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 3대 724. 3대 724. 아, 첫 번째가 안타깝게 750이었죠. 근데 여기서 살짝 얘기하는 게 시작한 지 11개월. 와. 근데 이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제목을 어필하겠는 했는데 이 숫자가 맞다면요. 엄청난 거거든요. 아, 말이 안 되죠. 와. 아, 체중이 120이네요. 아. 아! 와, 해냈어, 해냈어, never give up! 야, 이거. 약간, 아, 근데 머리 스타일이. 와, 상남자 스타일. 아, 내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일단 볼게요. 와. 자이야! 우와, 좋습니다. 어, 가슴목 딱 좋고. 와. 야! 내가 이런 걸 원해요. 딱 했을 때 포효하는 것. 포효, 포효. 머리 스타일. 아, 지금 근데 본인이랑 비슷할수록 가져 많이 해요. 것 같은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처음에 9점을 줘갖고 이게 잘. 하지만 남성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9점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9점. 그렇게 이미지를 좋게 잡으시고 이미지 세탁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럼 제가 냉정하게 할게요. 데드리프트 자체가 스무 데드리프트가 아니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석 데드리프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가동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플러스 점수 드리고. 아, 게다가 저는 이게 좋았어요. 딱 카메라 응시하는 거 있죠. 아, 이런 거 좋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남성성, 상남자 같은 분위기를 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외국인 분이신가 보다. 아, 외국에서 파워리프팅 대회네요. 네, 대회입니다. 아! 저희가 흠 잡을 수 없게끔 그냥 공식 대회에서 공식 대회. 찍어버렸어요. 아, 네. 와, 저 흔들림 보세요. 저 무게가 너무 얼마나 무겁냐면. 와. 와, 스쿼트 342kg. 와. 우와. 와. 이거 데드리프트. 오. 와, 근데 이분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였대? 79킬로였죠? 게다가 몸 79킬로였어요. 79킬로에 지금 800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10배가 넘는 거거든요? 화면이 조금 이제 그 당사자와 조금 멀었다는 점. 네. 근데 이분은, 아, 근데 무게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소수점 들어가겠습니다. 아, 포인트? 9.5점 드리겠습니다. 아, 9.5점? 네, 네, 네. 이게 되게 이제 800 넘어가신 분들 보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 대비로 좀 보면은 이분이랑 비교할 수가 없고 저도 이분 앞에서는 막 할 말 없기 때문에 9.5점 드리도록 9.5점.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리스펙트 할 정도예요. 깜짝 놀 저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예. 자, 그리고 뒷짐 8부팩인데 어떤 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어, 근데 박수! 오, 뭐야? 잠깐, 웃겼어, 웃겼어. 어, 이건 좋아요? 웃겼어, 웃겼어. 아, 짚지도 않아요. 오! 이야! 와, 고난이도다.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웃겼어, 심지어. 이게 웃겨, 뭔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 근데 솔직히 8점. 8점. 저희가 이렇게 조명도 켜놨잖아요. 조명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완벽한 음영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제 조명이 가리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해서 그 분위기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어, 조명의 마술사네. 네. 이분은 제가 유튜브 감성을 봤을 때 10점 드리겠습니다. 와! 10점! 운동 13년 차고 양팔이 사브린에서 복합꽃 골절. 아, 아이고, 복합골절. 부정유압이 있으시고. 아, 지금 이거는
아, 약간 진짜 딱 옆에 원래 팔을 보면 이게 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좀 구부러져 좀 구부러져 있긴 하네요. 진짜로 140개로 20개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죠. 네, 심폐지구력이랑 직방이기 때문에 숨이 엄청 찰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 이게 저중량 고반복을 하실 줄 알았는데 200kg로 또 12개씩. 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부상 당했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많이 한다 이걸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그쵸? 지금 200. 아니 가든 고민도 진짜 깊거든요. 그러니까요. 200kg 12개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와 자세가 진짜 좋으시고 진짜 운동을 13년 하신 게 맞네요. 더 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밀프로 120kg. 와 밀프 해보셨죠? 아 해봤죠.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120kg 지금 와. 올리는 거 와, 와.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네, 괜히 역도 그 스포츠라는 곳에 밀프 동작이 들어가는 게 괜히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 점수 감이 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몇 점이야? 9.7점입니다 상남자에 딱 어울리는 테마예요. 부상을 당했지만 그렇죠.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운동으로 돌아왔다는 자체가 정말 컴백이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드실 때 찍은 영상을 막 보내지 마시고 그건 본인들끼리 단톡을 올리시든지 네. 인스타 올리시는데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친구를 이거는 죄송하지만 인스타 그냥 스토리에 올려주세요. 피드도 안 되고 네 스토리에 올려주시고 여기에 러스타그램이야? 미쳤어? 저는 심지어 감점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러워요. 질투가 질투가 생겨서 아니 영상을 보면서 질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3점? 네. 아니 점수 안 써 안 써 일단 너 남자 아니야 맞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손목 잡고 했다 책상 세 번 쳐요. 다시 못 가 그게. 이게 승부의 세계는 봐주는 거 없다. 아 여성과 뭐 대결하면 살살 때리세요? 저는 팔씨를 만약에 하자고 하면요. 네. 손목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손을 제대로 잡고. 아, 제대로 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 아니 편지. 점수별로 1등, 2등, 3등 그리고 우리 특별상인 츄플렉스상. 와우. 3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러네요. 역시 또 이 유튜버적인 감성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퓨즌 89800. 총점 18점. 우후! 1등! 네, 18.7점. 복합골절. 위기를 극복하시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분이죠. 심사위원이 만든 네. 상입니다. 츄플렉스상. 보시죠. 우선 점수는 가장 낮았지만, 네. 저희에게 어떤 질투라는 감정을 유발시킨. 바로 그분! 여자친구랑 팔씩 마신 분! 이 상은 여자친구한테 주세요. 네, 여자친구한테 주세요. 너 때문에 뽑는 건 솔직히 아니고. 자, 이제 대망의 1등입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 상남자 컨셉에 어울렸고 무려 20점 만점에 19점을 1등입니다. 3대 816! 참가번호 3번! 19점으로 1등이십니다. 마랑TV배 1화 상남자 동영상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우리 상추님께서 같이 네. 해주셨어요. 아니 어떠셨어요?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티마우스 앨범이 곧 나옵니다. 아~ 이런 얘기도 해야지. 얘기 안 하면 쇼리가 또 그러면 네. 쇼리님 한번 또 나중에 2화 때 데려와 주세요. 무조건이죠. 쇼리는 심지어 오늘 구경 오고 싶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분도 굉장히 텐션 높잖아요. 텐션 좀 지나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마이클 뭐죠? 죄송합니다.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아 좋아 너무 좋아. 마우스, 너무 좋아. 마이티마우스. 마이티마우스. 마이크 마우스의 또 새 앨범 마우스 아니고 이게 마이크고요.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아 맞아. 마이리. 마이리 마우스. 아 저는 마이리 마우스. 영어는... 마이리 마우스. 아, G 아니고 마우스. 자 여러분들 마이리 마우스의 새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네. 또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플렉 상추 그리고 마랑 TV의 메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Yeah.